위생관계법규 공부의 노하우가 있느냐? 당연히 있습니다. 뭡니까? 위생관계법규의 1타 강사인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이죠. 합격하신 분들이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둔 합격생분들의 합격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. 좀 재수없죠? 뭐 공부 노하우라는 것은 뭐 여기서 또 설명을 하려면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되니까 이건 뭐 아마 책에 보시면 앞에 머릿말, 교재의 구성 부분, 그리고 시험 요령, 그리고 아마 우리가 실시간 기본 이론 수업할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 겸 시험 요령에 관한 강의 7가지, 8가지로 해서 정리해드린 것이죠. 그리고 아마 조준사 카페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시험 요령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아마 참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섯 번째, 위생법규 공부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공부할 법.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이야기죠. 식품위생법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뭐 거의 4분의 3, 15문제죠. 15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조리직 시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다섯 가지 중에서 학교급식법. 학교급식법은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들인데 그럼 그 문제, 이게 이제 우리 조리직 시험의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학교보건법, 그리고 나머지 국민건강증진법, 국민영양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작년, 재작년은 사실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는 이제 비중을 좀 덜 두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도외시할 수는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약을 조절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예, 됐습니다.